전교조회집교사 정송원재 선생님이십니다. 평생을 고되게 살아오시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전주 전동성당에서 종부 성사를 올리신 저희 할머니 이 마리아님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나라에 민중들의 한숨과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고 제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연애도 못하고 미래가 없어 결혼도 못하고 자식 낳아 키울 자신이 없어서 출산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가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서 국가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 기업주가 언제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어야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노동자들의 철밥통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평생 노동만 해온 늙은 노동자들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열차에서 너 이제 필요 없다고 등 떠밀어 내보냅니다. 늙은 노동자들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굶어 죽습니다. 근데 망망대한 가운데서 넌 이제 필요 없다고 시퍼런 바닷물로 등 떠밀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서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혁하려고 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돈 쓸 때 많은 중장년층 노동자의 월급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고과를 맡겨서 점수가 낮으면 언제든지 손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값싼 비정규직 노동자 영원히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평생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재벌의 국간에는 돈이 흘러넘쳐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민의 가계부채는 천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재벌의 금고에는 700조의 산의 유보금이 쌓여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재벌 3세들은 법망을 피해가면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물려받고 우리 노동자 서민의 자녀들은 빈곤과 결핍을 자자손손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사는 곳에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국민 7명 중 1명은 그러나 월 80만 원도 못 되는 살인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먹는 쌀에 대한 수입 관세를 없앴습니다. 쌀값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백남기 농민은 바로 여기에서 항해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다가 물대포 십자포화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물가란 물가는 죄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노동자 임금과 최저 생계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고 있습니다. 부자의 황금 밥그릇을 섬기고 가난한 자의 흙 숟가락을 짓밟고 있습니다. 가난은 자기들 탓이라며 온갖 복지 예산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불과 2%의 부자들이 나라 전체 절반이 넘는 부를 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재벌에게는 천국이지만 노동자 서민에게는 지옥입니다.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벨 허리띠도 없습니다. 서민의 호주머니는 털어도 이제는 먼지조차 나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뚤어진 세상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자식들은 이 나라에서 목숨 부지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해고당할 걱정하지 않고 맘 놓고 일하고 싶습니다.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쌀관세 폐지 반대했다고 국민을 물대포로 쏘아 죽이는 이런 정부 필요 없습니다. 재벌만 국민 대접받고 노동자 서민은 천덕꾸러기 취급당하는 이런 썩어빠진 정부는 가라 엎어야 됩니다. 민중을 우습게 하는 정부가 어떤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는지, 민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지난 87년 민중항쟁 때 가톨릭 정의구현 사제 등이 보여주셨던 용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총칼이 맞서 맨 앞에서 목숨을 던져 싸웠던 모습 기억하고 있습니다. 탄광 노동자들의 절친한 친구였던 원주 교구 지학순 주교, 시위 군중의 맨 앞에서 시위대를 이끌었던 함세옥 신부님, 그리고 아픈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추기경님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가톨릭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나서주십시오. 평생 시키는 대로 일만 해온 양들이 이리떼에게 무릎 뜯기면서 쫓기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은 노동자의 하느님, 힘들고 서러운 민중의 하나님, 노동자 서민의 피묻힌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까? 힘없는 자 부축하시고 권세 있는 자 억누르시는 정의의 하나님, 탐욕과 거짓을 뿌려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노동자들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내민 손 가톨릭 형제들이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분 이야기.